제3회 서울시 FN 금융증권인 당구대회 8강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KB손해보험의 이종겸, 김태원 선수, 교보증권의 이태웅, 조희창 선수, 이네 명의 선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8이닝의 교보증권의 공격 차례입니다. 이건 진짜 자리로 금방 돌아가기 네, 어렵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공 사실 무침공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진짜 다시 봐도 너무 아깝네요. 자, 하지만 되돌아오기를 선택을 해서 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을 선택을 했으면 오히려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빗대치기 짧게. 네, 지금은 자 길게 친공 같거든요. 예. 네, 본인도 약간 머쓱해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네. 화면상으로는 사실 분간하기 어려워 보이겠지만 맞은 다음에 두 개의 공이 어느 코스로 가느냐 이걸 보면은 투 쿠션인지 쓰리 쿠션인지 바로 확인이 되죠. 네. 돌리기 좋은 찬스. 기적. 노란 공 위치 좋습니다. 자, 김태현 선수 30점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화면에 비추어 봤는데 표정이 사뭇 처음보다는 상당히 밝아졌어요. 이렇게 득점을 해나가면서 본인의 실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번 공은 상당히 두껍게 쳤는데요. 네. 자, 지금 공도 마찬가지 얇게 치면 수구의 진로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공이었거든요. 예. 네, 두껍게 치면서 그렇죠. 저렇게 수구의 진로를 조금 짧은 쪽으로 이동시켜주기 위해서 회전은 많이 주지 않고 두꺼운 두께로 선택을 한 것이죠. 비껴치기. 네. 아, 지금 기세가 대단합니다. 분명히 9대 3까지 밀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죠. 한순간에 역전을 해서 석점 차로 앞서고 있네요. 5점을 득점을 하면서 본인의 팀 분위기를 끌어올린 그런 상태에서 계속되는 득점이죠. 아, 키스를 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키스를 이목적구와 레일의 가운데로 키스를 빼면서 뒤로 돌려치기를 선택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조금 생각보다 부담스러웠는지 많은 두께를 이용을 하면서 직접 키스를 댄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키스를 빼기 위해서는 사실 일적구의 두께만 봐서는 또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수구의 회전이 실리니까 네. 일목적구에도 회전이 같이 실리고, 그렇죠. 그러면 쿠션 맞고 반사각도 달라지고, 굉장히 어렵겠네요. 자, 저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해서 치는 거냐면 우선 일목적구의 두께를 선택을 해놓고 자, 키스가 빠질 수 있는 두께를 선택을 해놓고 거기에서 회전의 양을 조절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선택을 해야 완벽하게 키스를 뺀 상태에서 본인의 회전을 죽인다든지 강하게 준다든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교보증권에서는 타임아웃을 쓰면서 협공으로 공격을 해보려고 그렇죠. 했지만, 이태웅 선수가 지금처럼 짚어준 곳을 그쪽을 수구로 쳐주면 지금 사실 맞는 장면이었는데 왜 짧아졌냐면 수구의 힘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원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째 와서 이렇게 라운딩을 그리면서 짧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자, 저럴 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쳐주면 자, 쓰리 쿠션에서 회전이 더 많이 발생이 되면서 길게 떨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게 스카치 방식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어디를 쳐라, 어떻게 쳐라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선수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서 뭐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어느 빠르기로 쳐라 이것까지 해주지 않는다면 그렇죠. 지금처럼 짚어준 곳은 정확했으나 네. 속도를 어느 속도를 쳐야 되는지까지만 얘기해줬더라도 아, 저렇게 짧은 변화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보증권의 팀플레이에서 약간의 엇박자가 난 틈을 KB손해 보험이 아주 잘 파고들고 있습니다. 빗겨치기 대회전. 네. 3점. 3연속 득점. 15점째. 이제 5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대회전, 빗겨치기 대회전을 치면서 자, 이목 족구가 너무 완벽하게 맞아주면서 그렇죠? 여기에서 정확하게 들어가죠. 네. 그러면서 다시 또 뒤로 돌려치기의 공이 아, 나왔는데요. 네. 김태훈 선수 역시 네. 대대 30점의 수지답게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네. 앞서 19이닝에 4연속 득점, 이번 이닝에도 4연속 득점. 그렇죠.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저렇게 표정이 자연스럽게 밝아지죠. 그렇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번 공은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빈 쿠션도 있고 그렇죠. 뒤로 돌려치기 길게 이걸 세워치기를 그러게요. 선택을 했군요. 네. 하지만 단단으로 들어가면서 멀리 달아납니다. 약간의 여유가 있는 선택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 자, 지금은 3뱅크도 가능했고요. 충분히. 자, 지금처럼 앞공을 쳐서 뒤로 돌려치기를 또 한번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자, 저 공이 없는 공이라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공을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7점 차가 났기 때문에 이런 여유를 부릴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KB손해보험이 빠르게 따라온 것만큼 교보증권도 또 빠르게 따라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조금 전과 같은 선택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어느 순간 본인들의 게임이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서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네. 한 점 한 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선택을 해야 먼저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점 따라오는데 그친 교보증권. 자, 깊이로 돌려치기. 네. 두껍게. 네. 조금 많이 밀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슬로우라. 네. 예. 자, 슬로우로 갔기 때문에 스윙이 예. 조금 짧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역시 다시 한번 보시죠. 두껍게 밀고 들어가서 그렇죠. 네. 와, 이건 정말 카메라로 봐도 사실 거의 뭐 틈이 보이지 않을 네,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깝게 네. 안 들어갔네요. 아, 키스가 나면서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행운의 득점. 네. 또 이게 경기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켜봐야겠는데요. 키스가 났는데 진로가 뭐 거의 바뀐 게 없네요. 그렇게 네.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돌아갑니다. 짧은 네, 진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공 아주 가볍게 수구의 진로를 이동시키면서 성공시키는 장면인데요. 자,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그렇죠. 네, 조금만 두꺼웠었더라도 수구의 진로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네. 아, 좋습니다. 이태용 선수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시작을 해냈고
득점 기운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3연속 득점. 이렇게 약간 꺾여있고 조금 좁게 돌리는 옆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일접고 맞고 쿠션으로 가는 각도도 약간 내 뜻대로 안 되고 네.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퍼지는 각도도 컨트롤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런 공은 선택을 할 때 네. 회전을 많은 회전을 이용을 해서 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회전을 무회전 당점에서 이루어지는 두께를 찾는 게 훨씬 더 쉽다고 봐야죠. 일단은 그것부터 해서 감을 좀 찾아가야죠. 네네네. 4연속 득점으로 많이 따라왔습니다. 교보증권. 네. 자, 원뱅크도 가능한데요. 네. 자, 가볍게만 끌어준다는 느낌으로 두꺼운 두께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네. 자, 지금 조금 얇은 두께가 맞으면서 예. 수구, 일목적구보다 수구의 진로가 빨라졌지 않습니까? 예. 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단쿠션에서 수구는 빨리 올라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조금 두꺼운 두께만 쳐줬더라면 그렇네요. 그렇죠. 네. 일목적구보다 훨씬 더 빠른 진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수구가 전진력보다 회전이 더 많이 살았다면 네. 확실하게 들어갔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의 두꺼운 두께가 필요했던 것이죠. 예. 오, 네. 멋진 리버스인데요. 네, 자, 저런 공은 정말 뭐 선수들도 쉽게 선택을 해서 칠 수가 없는 그런 공이거든요. 예. 자, 멋지게 성공을 시키면서 그렇죠. 네. 리버스로 예. 되돌아오기. 훌륭한 콤비네이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 멋진 득점을 이뤄냈거든요. 자. 아, 또다시 아하, 안 들어갔나요? 자, 본인도 약간 멋지고 했지만은 사실 저 공의 선택은 상당히 어려운 공이었거든요. 예. 자, 오히려 빨간 공을 비켜치기를 이용을 해서 대회전의 형태로 4쿠션 내지 6쿠션 정도를 이루어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 네, 경기 후반이 되니까 아무래도 수비 생각을 할 수밖에 네, 없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뭐 힘 조절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네, 오히려 정말 어려운 공을 선택을 해서 의미 없는 샷을 했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그런 샷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경기가 이제 20점 단판 토너먼트에 40초 시간 제한이 있는 상태죠.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선수들 경기처럼 완벽하게 플레이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이 들어가나요? 아,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자, 얇은 두께, 자, 좀 섬세한 두께를 쳐야 되기는 했으나 예. 수구에 밀리는 힘, 밀려주는 힘이 너무나 약했던 것이죠. 아, 조금 더 밀어주는 힘이 강했더라면 원투에서 많이 길게 솟아올라왔을 텐데 네. 자, 약간 약한 힘이 되면서 원투에서 회전력에 의해서 쓰리쿠션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약간 퍼지게 된 것이죠. 아, 그럼 이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걸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거는 수구가 제일 적구를 맞고 어느 분리각을 가지고 가는가긴 네. 하지만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째에서 어떤 형태로 어디에 맞을지까지 다 생각을 해야겠네요. 꼭. 그렇죠. 네. 그래서 수구의 힘이 힘의 세기에 따라 약한 힘을 쳤느냐, 전진력을 많이 주었느냐에 네. 따라 수구의 진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은 짧게 이동을 시키고 싶으면 약간은
힘을 억제를 해주는 게 좋고요. 네. 조금 길게 뻗게 하고 싶으면 수구의 앞으로 가는 전진력을 조금 살려서 좀 수구의 힘을 탄력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치쳐주면 수구는 조금 더 긴 쿠션으로 뻗어 올라오면서 길 각을 형성을 시켜주는 것이죠. 조금 정말 같은 그런 배치에서. 네네. 뒤로 돌려치기 파이브 쿠션. 아 좋습니다. 네. 19점째 20점까지 한 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30점인 김태현 선수가 7차례가 됐거든요. 네. 자 이렇다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요. 옆돌리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진로 괜찮죠? 이대로 20점을 채웁니다. 네. 아, 지금 선수들이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한 게 느껴지는 게 네네. 초구를 친 팀이 20점을 쳤기 때문에 후구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양 팀 선수들이 끝났다 생각하고 인사를 하러 네네. 잠깐 나왔다가 네네. 심판이 후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리로 돌아간 모습이네요. 지금 인사를 하다가 아 그렇죠. 후구가 있죠 하고선 황급히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네요. 네. 조희창 선수의 공격이죠. 자, 저렇게 이제 후구가 생기면서부터 세레모니가 없어졌거든요. 지금 제일 적구를 치지는 못했네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자, 얇은 두께 뭐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잘 쳐야겠다 이런 생각에 몸과 마음이 일치가 안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지만 뭐 조희창 선수와 이태우 선수, 교보증권 팀도 초반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경기를 이끌어나가는 모습이 있었고 네. KB손해보험도 확실히 초반에는 긴장을 많이 했지만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그렇습니다. 역시 김태현 선수가 잘 리드해가면서 KB손해보험이 승리를 이끈 것 같고요. 네. 자 마찬가지로 이태우 선수와 조희창 선수 교보증권에서 대표주자로 나와서 27점인 이태웅 선수가 리드를 해나갔으나 조희창 선수인 20점이 조금은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태웅 선수와 조희창 선수 절치부심해서 다음 대회에는 조금 더 나은 수지, 더 올라간 수지로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게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3회 서울시 FN금융증권인 당구대회 8강 첫 번째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KB손해보험이 4강에 올라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저희님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황득희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illiards TV, the original.